여성이 깨어나야 정말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나라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여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내 자식을 잘 키우면 늙어서 호강할 거라는 무의식 속에 착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루어줄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자식이 10살까지만 자식이라고 그래요. 10살 넘어서부터는 뭐예요?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으면서 떠나가기 시작하죠. 떠나가고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멀어지는 게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이 노인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불란서는 120년 만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진입을 해버려요. 무슨 얘기냐? 지금 50, 60, 70대 되신 분들 이제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냥 불란서는 120년 동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조금 죽었다가 보충되고 죽었다 보충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는데 우리는 그대로 이제 안 죽으면서 그대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죠. 그럼 왜 안 죽느냐? 칫솔하고 페니실린 때문에 안 죽는다고 그래요. 칫솔. 이 칫솔이 나오기 전에는 이들이 다 상하니까 먹지 못하니까 빨리 죽잖아요. 근데 지금은 칫솔이 있어갖고 보통 60, 65살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 느니까.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영양 잘 공급되겠다. 페니실린이 있어갖고 뭐 병들면 금방 고치겠다.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 죽느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 능평성당에 본당 신부로 있을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6.25 때 남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6.25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서울대 고대 상경대학을 졸업을 시켰어요. 혼자서 이렇게 아들들을 둘 다 은행장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할머니가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하고 아들 출세한 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 할머니가 77부터 방에 들어누웠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방에 들어누면은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외롭고 정말로 아침부터 밤중까지 가만히 들어누워 있는데 무슨 삶의 낙이 있겠어요. 살만큼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좀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할머니하고 봉송체를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6개월 만에 아들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87인데 몸이 말랐어요. 갈비뼈 두 대 부러지면은 그 나이에 똑 부러졌다 그러는데 거의 즉사예요. 여든 넘어갖고 뼈 부러지면 뼈가 안 붙어서 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병자 가방을 들고 쫓아갔어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숨을 몰아 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좌신부를 16,000명, 13,000명 이런 데 보좌신부도 하고 본당신부도 한 4,000명, 5,000명 해갖고 또 병자 성사를 많이 해갖고 딱 보면 알아요. 3개월 갈 거다, 한 달 갈 거다.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그래요. 한 3개월 갈 것 같으니까 3개월 정도 준비하라. 그럼 3개월에 어김없이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딱 보는데 그날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머니 나하고 오늘 못 넘길 것 같으니까 나하고 총 고해 성사하자. 할머니 하느님이 열심히 믿었고 좀 아들들 훌륭하게 잘 키웠고 매일 그렇게 묵주기도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할머니 직천당이다. 오늘 돌아가시면 바로 오늘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가면은 요셉 성인도 보고 베드로 성인도 보고 보고 싶은 남편도 보고 성모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내 안부도 전해줘라. 바로 가니까. 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뭐라 그러냐? 신부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사탕도 갖고 오고 선물도 갖고 오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그래도 외롭지 않게 신부님 왔을 땐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장례미사 내가 잘해줄 테니까 강론도 잘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여튼 직천당 가서 이제 안부도 전해주고 내 강론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가셔라. 할머니는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손을 꼭 잡고 죽기로 이제 합의를 이제 봤어. 이제 그래갖고 이제 본당에 와갖고 연령회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그 루시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임종경 해라. 그 사무장한테는 내가 이제 내일 아무래도 장례가 나을 것 같으니까 장례 준비를 해라. 이제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고 2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야. 한 달 만에 다시 봉성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살아서 안 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아들들이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삼성의료원에 데려다가 그걸 붙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이제 방에 누워갖고 그전에는 화장실이라도 다녔는데 이제는 이게 부러졌으니까 2년 동안 화장 못 가고 오줌똥을 며느리가 받아냈어요. 그 며느리도 참 착한 며느리죠. 90살이 됐어요. 이런 부활 때 돼갖고 내가 이제 봉송체를 나갔는데 할머니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날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이제 좀 일어나 다닐만 하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두션찬을 판국인데 일어나 다닐만 하다. 92살이 됐는데 이 할머니가 내가 성당을 줬는데 성당 어떻게 줬는지 구경하고 싶다고 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탄전야미사에 나왔어요. 이제는 안 죽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보통 이게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렇죠? 그 60까지 결혼 30에서 60까지 정말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90까지 한 남자하고 60년을 살아요. 살만해요?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부부로 만나서 딱 30년 사는 게 가장 맞대요. 그래서 그걸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블로 사네. 한 남자랑. 저는 생각 잘했죠.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또 이 내가 그 능평성당에 있으면서 겪었던 일인데 이 할아버지가 73살이야. 요셉 할아버지가 73살인데 며느리가 나보다 한 살 어려요. 또 마침 우리 고향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참 내가 이뻐했죠. 마음으로. 근데 이 며느리가 애를 넷을 낳았어요. 그게 참 착해요. 누가 봐도. 그래서 다 효녀라고 그랬어요. 효부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성당도 열심히 나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잘 모시고. 근데 나한테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신세 한탄을 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시집살이 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뜻한 밥만 원한다는 거예요. 여덟 명을 아침 점심 저녁 밥 세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힘들겠죠? 예.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새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온천을 간 적이 있어요. 다 온천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73살 먹은 요셉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근사하게 드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한 잔 따라 드리면서 할아버지 왜 밥 새끼를 집에서 먹느냐. 한 끼 노인정 가서 먹어라. 노인정 가서 친구들하고 고스톱도 치고 바둑도 두고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리고 그렇게 전심 한 끼 나가서 먹으면은 며느리도 아침 다 상 치고 난 다음에 학부형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니 며느리가 무슨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전심 저녁 세 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신부님 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때는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무슨 명언을 했냐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73세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냐. 그랬더니
아,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딱 나타나면은 술 받아와라, 라면 끓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수원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노인정 가세요. 그때 아버님이 73이셨어요. 아버님 노인정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왜 노인정, 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자식들은 한 1km 반경에 떨어져서 살거든요. 아,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형들이 청소시켜서 가기 싫다. 제가 알아보니까 75살 이하를 청노인이라고 그래요. 청년노인이라는 거예요. 청년노인. 이제 안 죽어요. 제가 여기 3년 전에 수원 고등동 성당에 95살 먹은 할머니가 오셔갖고 래프팅 하고 가셨어요. 배 타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 할머니, 할머니는 참 죽기 전에 이렇게 래프팅도 하고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도 원이 없다고 이렇게 이 나이에 래프팅, 배 타고 강에 래프팅을 했다고. 작년에 97인데 또 와서 또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거 지금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50년 남아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다 물려줬어. 얼마를 물려주느냐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자식 대학 하나 졸업시키는데 2억 5천 들어갑니다. 둘 졸업시키면 5억이에요. 부부가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필요한 현금이 5억이에요. 자식 둘 대학만 안 보내면 뭐예요? 딱 노후대책연금 딱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식들 정말로 보낼 애들을 대학에 보내느냐. 지금 여러분들 20대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걔네들 다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독일은요 얘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중학교 때 갈라버려요. 그래서 대학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머리 나쁜 놈은 어떻게 해? 아니 기술 배워갖고 기술을 배워갖고 월급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돌머리든 돌머리가 아니든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니 이름으로 대학은 나왔고 기름칠하는 일을 하기 싫고 그냥 취직을 안 하는 거죠. 이걸 한량이라고 합니다. 한량. 그러니까 공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고 실업자는 흘러넘치고 그래서 공장에 일할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오고 이게 우리나라가 망조로 가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학 공부할 애들이 사실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깡통이야. 깡통인지 안 깡통인지 여기 지금 젊은 엄마들 꽤 왔는데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정말로 1등을 하는 애인지 꼴등을 하는 애인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기를 못해서 그렇지. 이 깡통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어. 그래갖고 이 깡통이 천재가 되면 모르는데 겨우 원서만 넣으면 되는 대학을 나왔단 말이야. 그래갖고 취직을 못해. 그래갖고 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 주머니가 이 깡통한테 쏟아 넣느냐고 내 주머니가 뭐가 됐어? 깡통이 됐어. 이 집 뭐 하는 집안이에요? 깡통 차는 집안 되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태양은 두 번 아름다워요. 뜰 때 아름답고 질 때 아름다워요. 근데 태양은 제가 뜨는 태양을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뜨는 태양을 보면 뜰 땐 후딱 떠버려요. 이상하게. 근데 질 때 보면은 참 하염 없이 쳐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태어날 때 귀한 대접을 받고 죽을 때 귀한 대접을 받아야 돼. 근데 태어날 때는 후딱 뜨는데 이게 죽을 때는 60부터 죽지도 않으면서 하염없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돈도 안 모아놓고 죽지도 않고 이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세 가지가 이제 고통이 옵니다. 첫 번째 몸이 아파요. 그렇죠? 아, 60년 70년 썼으면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네. 네, 아픈데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을 부립니다. 짜증을 자꾸 부리고 신경질을 자꾸 부려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도사가 돼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애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맨날 할머니 보고 우리 할머니 맨날 신경질 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 하얗지, 얼굴 쭈글쭈글해지, 이빨은 빠져갖고 여기도 쭈글쭈글해지, 웃어도 현찬을 판국에 거기서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면 어느 자식이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오랫동안 좋은 마음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90살 넘은 장례미사, 90살 먹은 할머니 장례미사를 본당 신부가 해줬는데 며느리가 70이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는 장례미사 하자마자 바로 교황청에 연락해갖고 이 70 먹은 며느리, 90살까지 모시고 산 이 며느리 바로 교황청에 연락해서 시성식 해줘야 돼. 이 며느리. 본당 신부 꼭 할 일이에요. 기적심사 필요 없어요. 그냥 90살까지 모시고 산 것만 해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안 버리고. 제가 어제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필리핀의 자식이 집팔고 들어오면은 모시겠다 그러는데 버린 자식이 있었다며요. 그리고 또 뭐 캐나다에 며칠 전에 또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자식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게요 남 얘기 아니에요. 여기 노인대학 많이 온다 그러죠. 제가 노인대학은 1박 2일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강의를 끝나면 절 찾아오는 할머니들이 참 많아요. 신부님 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면 어떤 자식까지 있느냐면 생활 그 보조금 나오는 것까지 뺏어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 남 여러분들 얘기야 무슨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 몸이 아프면은 이제 이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치과에를 갑니다. 아 치과에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틀니로 하려면 300만원 걸으려면 500만원 임플란트로 하려면 3,000만원입니다. 이 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 달 전에 얘야 내가 요새 이가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골도 아프고 잠도 안 온다. 그럼 아들놈이 딱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이가 없어서 나한테 이해해달라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40대, 50대, 30대 된 자식들 중에 자기 어머니, 늙은 노모, 노부 어금니 몇 개 빠진 거 아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열어보지 않는 한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어금니 정확하게 몇 개 빠진 거 아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없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손 들고 나는 안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몽창 빠져가지고 하나도 그러지 않는 한 자기 부모님 어금니 몇 개 빠진 거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한 10만 명 이상 했는데 정말로 아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소금으로 양치하세요. 헬 이빨이 있어야지 소금으로 해든지 말든지 했지. 이 속으로 끓는 거죠. 2주 전에 또 전화를 합니다. 얘야 내가 요새 이가 더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골도 더 아프다. 어머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소금으로 해라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이 추석 날 와갖고 용돈을 주고 왔는데 딱 10만 원을 주고 갔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속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는 재미로 보는 재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 몸 하나도 이제 건사하기 힘들고 죽지도 않으니까 막 속이 막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굴 찾아오냐면 이제 본당 신부를 찾아옵니다. 저를 이제 찾아오는 거죠. 신부님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들이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이제 몸 아픈 거 아들이 이해 안 해준 거 이런 것만 하면 내가 다 알아듣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대동아 전쟁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래야지 이제 속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신부님 대동아 전쟁에 시집 와갖고 노숟가락 뺏긴 얘기, 시집살이 한 얘기, 정말 고생한 얘기. 아 그래서 신부님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갖고 좀 살만한가 했더니 아 글쎄 6.25가 터지지 않았어. 6.25 아직 이빨 얘기 나오려면 멀었어요.
이제 6.25, 6.25. 일사후퇴 얘기. 그리고 이제 53년부터 참 우리 지금 70대, 8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잘해야 돼요. 53년부터 62년까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합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할머니, 똥구멍이 찢어진 게 뭐예요? 신부님, 말도 마십시오. 6.25 전쟁 때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에 쏟아놓은 폭탄을, 그거 남폭탄 다 우리나라에 다 쏟아봤어요. 그러니 전쟁 끝나고 뭐가 있어요? 전부 다 폐허가 돼갖고 아무것도 없죠. 가을에 우리나라가 한 85% 이상이 소작농이에요. 겨우 자기 해 먹을 거 그것밖에 안 됐어요. 전쟁 끝나고 9월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9월에 추수를 하면 먹을 게 언제 떨어져요? 2월에 떨어져요. 그럼 보리는 언제 펴요? 5월에. 여러분도 오시면서 보리밭 보셨어요. 보리밭 이렇게 있는 거. 5월에 이제 보리가 피면은 2, 3, 4, 5월을 견뎌야 되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산에 풀뿌리 캐서 먹고 나물 캐서 먹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뭐를 캐서 먹느냐 하면, 뭐를 먹느냐 하면 소나무 껍질 안에 하얀 속살, 그거를 이제 벗긴다고 그래요. 그걸 벗겨갖고 말린다고 그래요. 말려갖고 그걸 간대요.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들 생각나시죠? 그걸 갈아갖고 국에 넣어서 먹으면 국이 빨간데 밥을, 그걸 국을 먹으면 배가 불러대요. 또 거기다 밥을 해서 먹어도 배가 그렇게 불러대요. 옛날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불르면 최고 아니에요. 배는 이제 먹었는데 이제 배는 부른데, 문제는 이게 섬유질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게 야채나 뭐 채소나 과일의 섬유질하고 틀리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고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수분이 빠지고. 대장에 가면 이제 딱딱한 돌덩어리로 굳는 거예요. 그 딱딱한 돌덩어리로 굳은 걸 빼내려고 그러니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냐. 신부님,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그러니, 그리고 이제 내가 자식들을 이제 내 자식만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안 하고 논 팔고 소 팔고 정말로 고생해서 내 자식을 키워놨는데, 내가 늙어서 이해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10만 원을 갖다 줬습니다. 신부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분해서 못 살겠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사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아버님 70살 때 종합검진을 해드렸어요. 종합검진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결과를 보고 어금니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맨날 이렇게 갈비집에 가서 갈비 사드릴 때 뭘로 드셨느냐고 그랬더니 아들 신부가 사주는 거라 앞니로 그냥 대충 씹어갖고 삼켰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내 아버지 이 빠진 건 모르고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내가 이제 치과의사 하나를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너 세례를 줬는데 내가 네 세례를 주면 내가 네 영적인 아버지다. 근데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이가 하나도 없다. 돈은 내가 요것밖에 없으니까 네가 아버지다 생각하고 완벽하게 해놔라. 뭐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해놔라. 내가 뭐 그 병원도 축성도 해주고 다 해줬으니까. 그래갖고 정말 아버지 하듯이,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냥. 그래, 아버지 하듯이 거의 1년 동안 매주일 공사를 한 거죠. 그래갖고 완벽하게 해드렸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갈비집에 가도 이제 심지까지 뜯어드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올라갔다 뛰어내렸다. 두 번째, 친구가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몸 아픈 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누구보다 높아요? 일본보다 두 배가 높아요. 일본은 고독사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늙어서 혼자 죽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 자살률이 두 배가 높아요. 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왜?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몇 분 계신데, 자, 내가 존에 주머니가 없어. 그럼 바깥에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요? 당연히 안 나가고 싶어요. 아, 내가 저 모임에 나가갖고 뭐 한번 얻어먹었어. 그 다음에 내가 그 친구한테 사줘야 되는 내가 돈이 없어. 그 다음 만나게 돼요? 안 만나게 돼요? 나이 먹어갖고 돈이 없으면 자신이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한 초등학생이 학원비가 50만 원, 지금 중학생이 70만 원, 고등학생이 9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90만 원 중에 20만 원만 떼어서 어머니 용돈 줘 봐. 우리 어머니 신나서 살 걸? 근데 내 자식 학원비 90만 원 안 아까운데 부모 30만 원 용돈?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이 부모한테 용돈 얼마 주는 줄 아세요? 1년에 100만 원 줘요. 그 나누면 8만 원이야, 8만 원. 그걸 받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대동아 전쟁부터 고생해 가면서 그렇게 키워요. 이제는 부모 자식지간에 효의 개념은 끝났어요. 효는 끝났다고 그래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효는 끝났다. 사랑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이제 제가 곧 할 거예요. 자, 친구가 없으니까 속이 좁아져요.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아니,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도 좀 하고 속도 풀고 그러면 속이 좀 이렇게 풀려 맺혔던 것도 풀잖아요. 집안에서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가만히 방 안에서 이제 뒷방 벽에 이제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 노인을 뭐라 그래? 쥐처럼 깜깜한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다고 그래. 우리 할머니들이 내가 봉송채 가면 하고 있는 일이 깜깜한 방에서 진짜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쥐처럼. 그러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벽에다가 인생 복귀하는 거죠. 대동아 전쟁 생각하고 한숨 한번 쉬고 6.25 생각하고 한숨 한번 쉬고 이빨 안 해준 거 생각하고 한숨 한번 쉬고 여름에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기다리는데 한 놈도 안 사줘. 그러면 언제 그걸 갖고 있다가 터트려요? 추석 때 터트립니다. 내가 옆집 할망구는 그 자식들이 와서 갈비도 사주고 냉면도 사줬다는데 나는 자식이 여섯 일곱인데 나한테 냉면 사주는 자식 하나도 없다고. 냉면이 얼마나 해요? 5천 원 만 원이면 하죠? 그럼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 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걸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이거 큰 문제예요. 냉면 먹고 싶으면은 상에 가서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한을 쌓는 거지. 5천 원을 가지고 큰 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은 사 먹으면 되는 걸. 그럼 행복한데. 그래갖고 이제 냉면 못 얻어먹은 거. 아들이 이제 퇴근해갖고 들어옵니다. 아들이 퇴근해갖고 들어오면요. 참 문제는 뭐냐면은 아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싸움을 안 걸면요. 자식들이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너 이빨 10년 전에 안 해줘갖고 나 이거 쪼글쪼글해갖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더라. 아들이 듣다 듣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한 번만 하면 100번째예요. 그럼 이게 안 먹히나 보다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또 이제 벽에다 복귀한 것 중에 그래 냉면 못 얻어먹은 거 들고 쫓아나가. 옆집 할망구 냉면도 얻어먹었대는 난 냉면도 못 얻어먹었다. 그럼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그러려면 나가 죽어라. 몸 아프죠? 친구 없죠? 뭐만 남으냐면 자존심만 남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에 나가 죽어라? 그럼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식이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가 죽으라고 하는 거 아들이 50%, 며느리가 16%, 딸이 14%, 그 다음에 늙은 부부가 서로 나가 죽으라고 20%. 나가 죽으라는 말 듣는 비율이 그렇대요.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긴 창피하고 또 이제 본당 신부를 또 찾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또 대동아 전쟁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해방, 6.25,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나부로 나가 죽으라고 그런다고. 이제 늙었으니까 필요 없다고 나부로 나가 죽으라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런 소리 이제 듣습니다. 왜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사느냐고 분명히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자식한테 얹혀서 100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자식하고 늙어서 같이 산다는 생각은 꿈도 꾸면 안 돼요. 늙어서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혼자 자식한테 폐 안 끼치고 오래 사는 게 누구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야? 자식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가 죽으라고 하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다 듣고 이제 할머니가 나한테 그래. 신부님 나 꽃동네 좀 바래다 줄라. 난 자존심 상해서 저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내가 할머니한테 그래. 할머니 꽃동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저 새벽에 그 꽃동네 앞에 내려다만 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부님은 꽃동네 앞에까지만 바래다 달라.
내가 이제 다 듣다가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 그 자식 키웠을 때 속상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속상한 적 많았죠. 7살, 10살 미운 오리 새끼. 그때 말 안 들을 때 할머니 그 아들한테 속상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나가 죽어라 그랬죠. 네. 할머니 그냥 나가 죽으라고만 그랬어요? 아니요, 나가 되져라. 그러면 7살, 10살 먹은 자식이 자존심이 안 상했겠느냐?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아이는 참고 살았다. 너무 엄마가, 천하의 엄마가 나가 죽으라고 했지만 나갈 때가 있어야지 걔가 나갈 거 아니야.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고 살았다. 이제 누구 차례다? 할머니가 참고 살 차례다. 아들도 나가 죽으라고 했을 때 참고 살았다면 이제는 할머니가 나가 죽으라고 할 때 참고 살 차례다. 지금 나가면 누가 할머니를 걷어줄 거냐? 오로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한 집에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할머니가 할머니의 노년을, 할머니의 남은 생애를 준비하지 못한 할머니 잘못이다. 누구 탓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서 참고 살아요.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안 죽으면서 문제가,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사람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안사람은 안에서 애 놓다 죽었어요. 그렇죠? 애 키우다. 우리나라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안사람은 안에서 애 키우냐고 정신이 없어. 남편 신경 안 씁니다. 바깥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부 갈등이 없었어요. 왜? 만날 일이 있어야지. 안사람 안에서 애 놓다 죽고 바깥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었으니까 만나야지 갈등이 생길 거 아니야. 서양은 2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50대 바꾼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위해 준 적도 없고. 제가 재작년에 그 스톡홀름을 여행을 갔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오래, 좀 하루를 거의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한 저녁 비행기를 타려고 저녁 한 5시쯤에 라운지에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내 앞에 60쯤 된 초로의 할아버지하고 초로의 할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데요. 이 남자가 이 이마 눈에다 뽀뽀 한번 하고 I love you honey 하고 입에다 뽀뽀하고 I love you honey 하고 목에다 뽀뽀 한 시간 이렇게 쪽쪽 빨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안사람 안에서 애 키우다 죽고 바깥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으니까 서로 사랑을 할 시간이 없어. 근데 상관없었어. 왜? 평균 연령 38세 46세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이제 안 죽으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 직장에서 넌 이제 그만 사회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 바깥사람을 고홈 집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안방에 이제 이 바깥사람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방에서 안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안사람이 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뭐예요?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안의 태양을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 집안의 태양이 둘이니 이게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하니 I love you 뽀뽀 쫙쫙 해대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듣고. 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부인을 위한 이벤트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있느냐 하면 가을 젖은 낙엽 땅바닥에 붙어있듯이 쫙 부인한테 붙어있으면서 밥새끼 따박따박 그냥 받아먹고 끝난단 말이야. 설거지를 하길 하나 뭘 하길 하나. 그러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저한테, 아니 진짜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정말 30년 40년 동안 밥 해대는 거 지겹다고. 지겹죠. 설거지를 해기려나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기려나 뽀뽀를 해주기려나 그냥 소리나 뻑뻑 지르고 심부름이나 시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냥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딱 청진기를 대더니, 아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갖고 냉도실로 모시라고, 영안실로. 그래갖고 이제 영안실로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갖고 이제 할머니가 뒤따라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우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 들은 척
아니,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냉동고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말은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다리를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반대로 우리 여성들, 우리나라 이 여성 아내들이 남편한테 잘하느냐? 여러분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바깥에 나가면 왕 대접 받는 남편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럼 층층샷 나가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굽신거려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로 내 남편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정말로 왕 대접하고 내보내는 부인이 얼마나 돼요?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머리 막 부시시 해갖고 막 사자 머리를 해갖고 머리 끝에는 밥풀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고 여보 다녀와. 퇴근을 했는데 아직도 그 부시시한 머리를 가지고 테레비를 보고 앉아있다.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여기 평창에 대유라는 룸사롱이 오픈했어 작년에. 서울 아가씨 항시 30명 대기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남편이 어디 가면은 왕대접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룸사롱으로 내모느냐 집안으로 끌어들이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 그런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부인이 정말로 지혜로운 부인은 요리를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지볶음도 하고 요새 그 텔레비에 보면 이렇게 홍어 이렇게 삭힌 것도 많이 홈쇼핑으로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딱 해갖고 삼합 딱 해갖고 와인 하나 딱 준비하고 이브닝 드레스도 좀 쫙 입고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지 60년을 같이 살지. 무슨 재미로 60년을 살아요. 이건 뭐 김치찌개 한번 해줬단 말이야. 부인이 저녁에 아 김치찌개 해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거 졸여갖고 이제 또 내놨단 말이야. 저녁에 퇴근할 갖고 왔는데 그걸 볶아갖고 또 내놨어. 여러분들 자식한테 쏟는 거 반만 남편한테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얻고 살 거예요. 나이 먹어서요. 나이 먹어서 유일한 친구가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내밖에 없어요.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이 평생 바람 피고 노름하고 술 먹고 나가서 딴 살림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늙어갖고 중풍이 걸린 거예요. 중풍이 걸려갖고 반신불수가 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나만 보면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매일 입버릇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말도 못하는 중풍이 이제 와갖고 고해성사를 이제 이렇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잘못한 걸 다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할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니 난 내가 봐도 야 저 할아버지 양심도 없구나. 그냥 젊었을 때 저러더니 늙어서 고해를 대신까지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도 그냥 그 할머니를 때리고 저렇게 구박을 하니 참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침 내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장례 미사를 해주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집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쉬시라고 남은 여생.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를 보냈는데 그 밤 11시에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우리 집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한참 자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없으니까 이 집이 그렇게 무섭고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다는 거야. 지금 빨리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아, 그래서 자다가 또 옷도 갈아입고 이제 내가 가갖고 그 할머니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손잡고 기도해주고 오면서 늙어서 남편이 죽는다. 그럼 그날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하게 지금 자식을 귀하게 해줘야 돼. 남편을 귀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 당장 집에 와서 학원 끊어요. 학원 끊고 대학에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당장 휴학시키세요. 응.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없어.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돈만 있으면 어때요? 자식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로 좋으냐? 작년에 내가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 콩을 계약 재배를 했어요. 계약 재배를 했는데 1억 원어치 정도 콩을 샀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좀 생겨갖고 돈이 없어졌어요. 있던 돈이. 그 돈이 이제 한 두 달이나 세 달 후에 나오는데 농민들은 빨리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 계약 재배해갖고 왜 안 주냐. 그래갖고 쩔쩔 매는데 꼭 요맘때예요. 우리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아들이 막 쩔쩔 매고 사람들이 막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왜 그러시냐고 신부님. 그래서 아 내가 원래 계약 재배를 했는데 돈이 원래 한 2억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와갖고 내가 지금 못 줘서 지금 너무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냥 그 얘기만 저는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있기로 하셨는데 그날 그냥 집에 가시더라고요. 우리 누나한테 가자 그랬더니 차로 가셨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내가 그 돈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어머니가 그 엄청난 돈을 해서 보낸 거예요. 아들이 그냥 뭐 그런 거 고생하는 거 보기 싫은 거지. 그래갖고 그 돈을 해갖고 싹 일주일 만에 싹 정리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은행이 이렇게 꿔주겠어요? 은행이 꿔줘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갖고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돼.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그 자식이 나한테 돌려주는 게 있는 자식한테 줘야지 줬는데 안 주는 자식은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한테는 주지 말고 내가 줬는데 나한테 준다. 그럼 그 자식한테 계속 잘해주면은.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자식지간이 기브앤드테이크야. 죽을 때까지 기브앤드테이크를 해야지 서로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용돈 많이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 1년에 받는 용돈을 가만히 들어오니까 연봉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천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그럼 그 돈 당신 위해서 씁니까? 또 누구한테 써요? 자식들한테 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 이제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노년을 행복하게 맞을.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이때부터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를 가보니까 루이비통 꾸찌 있는 거리예요. 그렇죠? 상젤리제 거리 가보니까 거기서 저녁에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 꿈도 못 꿉니다. 우리나라 명동에 누구만 득실거려요? 젊은 애들이 득실거리죠? 이거 문제예요. 걔네들이 뭘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사회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6.25를 겪었어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뤘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애들이 무의미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한 거예요. 이태리 라보나, 로마의 라보나 광장이라고 있어요. 라보나 광장에 가보면요. 거기도 저녁에 할머니, 할아버지 팔짱 다 일곱, 여덟 분이 팔짱 끼고 숄 딱 거치고 와요. 그리고 와인 마셔. 젊은 애들은 꿈도 못 꿔요.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비올라 공부하는 아이, 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제일 좋은 데 가자. 그랬더니 시청 근처가 제일 식당이 좋대. 17명이 밥을 먹는데 15명이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애들 어딨냐 그랬더니 내가 밥 먹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밥 먹고 시청 뒤에 공원에 가니까 젊은 애들이 우유하고 빵하고 그렇게 밥을 때우더라고요. 전심을 다 그렇게 때워요. 젊은 애들 왜 식당? 우리 여기서 젊은 애들이 식당에서 밥 꿈도 못 꿉니다. 스포츠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타고 다니지 젊은 애들 못 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명동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없는데 어디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탑골공원에 가면 거기서 배식 받아서 밥 먹고 있는 거.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도 튼튼합니다. 그렇죠. 나무가 튼튼해야지 열매도 튼튼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해야지 누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해야지 누가 튼실해? 열매가 튼실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요. 뿌리도 썩어가고 나무도 썩어가고 당연히 뭐도 썩어가요? 열매도 썩어가는 거예요.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178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에요. 102등. 왜 102등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글자 공부하기 시작해. 유치원 특목 유치원 다녀. 영어 배워. 중국어 배워. 일본어 배워. 초등학교 가서 이 학원 저 학원 시달려.
공부 못하면 완전히 나쁜 놈이야. 이 세상에서 정말 부모한테 불효자야. 중고등학교 그래서 딱 자괴감 느껴. 대학교 가서 또 취직해야 돼. 그냥 죽어라고 입사시험 보는데 실업자가 100만 명 20대가 넘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도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 돈 얼마를 뺏어요. 우리나라가 결혼자금이 1억 7천만 원 들어가요. 미국 2,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돈 다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주는 거. 미국은 안 해줍니다. 일본도 안 해줍니다. 일본의 부모가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결혼식 때 10만 엔 부조하는 부모 훌륭해요. 100만 원 부조하는 부모가 훌륭한. 그 더 이상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 그렇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 근데 자식이 죽으면 딱 좋은데 죽지도 않고 그걸 받은 애를 알아 몰라요. 받은 놈들은 끝까지 모릅니다. 이 열매 벌써 썩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자식 키우느냐고 고생, 집 얻느냐고 고생, 늙어서도 제대로 노년을 행복하게 즐기지 못해. 여행도 못 다니고 뒷방에 웅크리고 있어. 애들 때도 괴롭고 결혼해서도 괴롭고 늙어서도 괴로워.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몇 등이야? 102등이에요. 이게 다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성이 깨어나야지 우리 사회가, 저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아요. 음식점에 가면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어디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 사 먹어야 돼요. 이 환경 하나만 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아니 밥 먹었는데 커피도 공짜로 줘. 이게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근데 왜 우리가 다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노년에 행복한 노년을 가져야 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멀어지는 게 자식입니다.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입니다. 지금 100살 산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50살 이상은 살아야 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다 물려주면 안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세 가지 고통이 옵니다. 첫 번째, 몸이 아픕니다. 두 번째, 친구가 없어요. 세 번째, 자존심만 남아요. 오늘 강의도 너무 재미있고 배꼽 잡을 정도로 웃겼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랑 조금씩은 겹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다 복습이 되었고 또 모르는 지혜와 재미를 황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이가 몇 개 빠졌는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부모한테 조금 더 잘해드리고 나이 먹을수록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반복 재생합니다. 여성이 깨어나야 정말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나라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여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내 자식을 잘 키우면 늙어서 호강할 거라는 무의식 속에 착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루어줄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자식이 10살까지만 자식이라고 그래요. 10살 넘어서부터는 뭐예요?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으면서 떠나가기 시작하죠. 떠나가고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멀어지는 게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이 노인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불란서는 120년 만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진입을 해버려요. 무슨 얘기냐? 지금 50, 60, 70대 되신 분들 이제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냥 불란서는 120년 동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조금 죽었다가 보충되고 죽었다 보충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는데 우리는 그대로 이제 안 죽으면서 그대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죠. 그럼 왜 안 죽느냐?
칫솔하고 페니실린 때문에 안 죽는다 그래요. 칫솔. 이 칫솔이 나오기 전에는 이들이 다 상하니까 먹지 못하니까 빨리 죽잖아요. 근데 지금은 칫솔이 있어갖고 보통 60, 65살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 느니까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영양 잘 공급되겠다. 페니실린이 있어갖고 뭐 병들면 금방 고치겠다.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 죽느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 능평성당에 본당 신부로 있을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6.25 때 남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6.25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서울대 고대 상경대학을 졸업을 시켰어요. 혼자서 이렇게 아들들을 둘 다 은행장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할머니가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하고 아들 출세한 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 할머니가 77부터 방에 들어놓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방에 들어놓으면은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외롭고 정말로 아침부터 밤중까지 가만히 들어놓고 있는데 무슨 삶의 낙이 있겠어요. 살만큼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좀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할머니하고 봉송체랑 6개월 동안 했는데 6개월 만에 아들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87인데 몸이 말랐어요. 갈비뼈 두 대 부러지면은 그 나이에 똑 부러졌다 그러는데 거의 즉사예요. 80 넘어갖고 뼈 부러지면 뼈가 안 붙어서 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병자 가방을 들고 쫓아갔어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숨을 몰아 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좌신부를 16,000명, 13,000명 이런데 보좌신부도 하고 본당신부도 한 4,000명, 5,000명 해갖고 또 병자 성사를 많이 해갖고 딱 보면 알아요. 3개월 갈 거다, 한 달 갈 거다.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그래요. 한 3개월 갈 것 같으니까 3개월 정도 준비하라. 그럼 3개월에 어김없이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딱 보는데 그날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머니 나하고 오늘 못 넘길 것 같으니까 나하고 총고해 성사하자. 할머니 하느님이 열심히 믿었고 좀 아들도 훌륭하게 잘 키웠고 매일 그렇게 묵주기도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할머니 직천당이다. 오늘 돌아가시면 바로 오늘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가면은 요셉 성인도 보고 베드로 성인도 보고 보고 싶은 남편도 보고 성모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내 안부도 전해줘라. 바로 가니까. 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뭐라 그러냐, 신부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사탕도 갖고 오고 선물도 갖고 오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그래도 외롭지 않게 신부님 왔을 땐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장례미사 내가 잘해줄 테니까 강론도 잘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여튼 직천당 가서 이제 안부도 전해주고 내 강론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가셔라. 할머니는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손을 꼭 잡고 죽기로 이제 합의를 이제 봤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본당에 와갖고 연령회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그 루시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임종경 해라. 그 사무장한테는 내가 이제 내일 아무래도 장례가 나을 것 같으니까 장례 준비를 해라. 이제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고 2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야. 한 달 만에 다시 봉송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살아서 안 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아들들이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삼성의료원에 데려다가 그걸 붙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방에 누워갖고 그전에는 화장실이라도 다녔는데 이제는 이게 부러졌으니까 2년 동안 화장 못 가고 오줌똥을 며느리가 받아냈어요. 그 며느리도 참 착한 며느리죠. 90살이 됐어요. 이런 부활 때 돼갖고 내가 이제 봉송체를 나갔는데 할머니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날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이제 좀 일어나 다닐만 하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두션찬을 판국인데 일어나 다닐 만한. 92살이 됐는데 이 할머니가 내가 성당을 줬는데 성당 어떻게 줬는지 구경하고 싶다고 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탄전야미사에 나왔어요. 이제는 안 죽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보통 이게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렇죠? 그 60까지 결혼 30에서 60까지 정말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90까지 한 남자하고 60년을 살아요. 살만해요?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부부로 만나서 딱 30년 사는 게 가장 맞대요. 그래서 그걸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블로 사네. 한 남자랑. 저는 생각 잘했죠.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또 이 내가 그 능평성당에 있으면서 겪었던 일인데 이 할아버지가 73살이야. 요셉 할아버지가 73살인데 며느리가 나보다 한 살 어려요. 또 마침 우리 고향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참 이뻐, 내가 이뻐했죠. 마음으로. 근데 이 며느리가 애를 넷을 낳았어요. 그게 참 착해요. 누가 봐도. 그래서 다 효녀라고 그랬어요. 효부라고 그러고. 그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성당도 열심히 나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잘 모시고. 근데 나한테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신세 한탄을 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시집살이 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뜻한 밥만 원한다는 거예요. 여덟 명을 아침 점심 저녁 밥 세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힘들겠죠? 예.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새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온천을 간 적이 있어요. 다 온천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73살 먹은 요셉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근사하게 드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한 잔 따라 드리면서 할아버지 왜 밥 새끼를 집에서 먹느냐. 한 끼 노인정 가서 먹어라. 아니, 노인정 가서 친구들하고 고스톱도 치고 바둑도 두고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리고 그렇게 전심 한 끼 나가서 먹으면은 며느리도 아침 다 상 치고 난 다음에 학부형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니 며느리가 무슨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전심 저녁 세 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신부님 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무슨 명언을 했냐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73세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냐. 그랬더니 아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딱 나타나면은 술 받아와라 라면 끓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수원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노인정 가세요. 그때 아버님이 73이셨어요 아버님 노인정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왜 노인정 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자식들은 한 1km 반경에 떨어져서 살거든요. 아,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형들이 청소시켜서 가기 싫다. 제가 알아보니까 75살 이하를 청노인이라고 그래요. 청년노인이라는 거예요. 청년노인. 이제 안 죽어요. 제가 여기 3년 전에 수원 고등동 성당에 95살 먹은 할머니가 오셔갖고 래프팅 하고 가셨어요. 배 타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 할머니, 할머니 참 죽기 전에 이렇게 래프팅도 하고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도 원이 없다고 이렇게 이 나이에 래프팅 배 타고 강에 래프팅을 했다고. 작년에 97인데 또 와서 또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거 지금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50년 남아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다 물려줬어. 얼마를 물려주느냐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자식 대학 하나 졸업시키는데 2억 5천 들어갑니다. 둘 졸업시키면 5억이에요. 부부가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필요한 현금이 5억이에요. 자식 둘 대학만 안 보내면 뭐예요? 딱 노후대책연금 딱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식들 정말로 보낼 애들을 대학에 보내느냐. 지금 여러분들 20대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걔네들 다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독일은요. 얘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중학교 때 갈라버려요. 그래서 대학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머리 나쁜 놈은 어떻게 해? 기술을 배워갖고 월급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돌머리든 돌머리가 아니든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니 이름으로 대학은 나왔고 기름칠하는 일을 하기 싫고 그냥 취직을 안 하는 거죠. 이걸 한량이라고 그럽니다. 한량. 그러니까 공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고 실업자는 흘러넘치고 그래서 공장에 일할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오고 이게 우리나라가 망조로 가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학 공부할 애들이 사실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내 애가 깡통이야. 깡통인지 안 깡통인지 여기 지금 젊은 엄마들 꽤 왔는데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 애가 정말로 1등을 하는 애인지 꼴등을 하는 애인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기를 못해서 그렇지. 이 깡통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어. 그래갖고 이 깡통이 천재가 되면 모르는데 겨우 원서만 넣으면 되는 대학을 나왔단 말이야. 그래갖고 취직을 못해. 그래갖고 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 주머니가 이 깡통한테 쏟아 넣느냐고 내 주머니가 뭐가 됐어? 깡통이 됐어. 이 집 뭐 하는 집안이에요? 깡통 차는 집안 되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태양은 두 번 아름다워요. 뜰 때 아름답고 질 때 아름다워요. 근데 태양은 제가 뜨는 태양을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뜨는 태양을 보면 뜰 땐 후딱 떠버려요. 이상하게. 근데 질 때 보면은 참 하염 없이 쳐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태어날 때 귀한 대접을 받고 죽을 때 귀한 대접을 받아야 돼. 근데 태어날 때는 후딱 뜨는데 이게 죽을 땐 60부터 죽지도 않으면서 하염없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돈도 안 모아놓고 죽지도 않고 이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세 가지가 이제 고통이 옵니다. 첫 번째 몸이 아파요. 그렇죠? 아 60년 70년 썼으면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네. 아픈데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을 부립니다. 짜증을 자꾸 부리고 신경질을 자꾸 부려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도사가 돼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애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맨날 할머니 보고 우리 할머니 맨날 신경질 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 하얗지 얼굴 쭈글쭈글해지 이빨은 빠져갖고 여기도 쭈글쭈글해지 웃어도 전찬을 판국에 거기서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면 어느 자식이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오랫동안 좋은 마음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90살 넘은 장례미사 90살 먹은 할머니 장례미사를 본당 신부가 해줬는데 며느리가 70이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는 장례미사 하자마자 바로 교황청에 연락해갖고 이 70 먹은 며느리 90살까지 모시고 산 이 며느리 바로 교황청에 연락해서 시성식 해줘야 돼. 이 며느리 본당 신부 꼭 할 일이에요. 기적심사 필요 없어요. 그냥 90살까지 모시고 산 것만 해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안 버리고. 제가 어제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필리핀의 자식이 집 팔고 들어오면은 모시겠다 그러는데 버린 자식이 있었다며요. 그리고 또 뭐 캐나다에 며칠 전에 또 어디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 자식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게요 남 얘기 아니에요. 여기 노인대학 많이 온다 그러죠. 제가 노인대학은 1박 2일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강의를 끝나면 절 찾아오는 할머니들이 참 많아요. 신부님 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촥 얘기하면 어떤 자식까지 있느냐면 생활 그 보조금 나오는 것까지 뺏어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야 무슨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 몸이 아프면은 이제 이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치과에를 갑니다. 치과에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틀니로 하려면 300만 원, 걸으려면 500만 원, 임플란트로 하려면 3,000만 원입니다. 이 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 달 전에, 얘야 내가 요새 이가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골도 아프고 잠도 안 온다. 그럼 아들놈이 딱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이가 없어서 나한테 이해해달라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40대, 50대, 30대 된 자식들 중에 자기 어머니, 늙은 노모, 노부 어금니 몇 개 빠진 거 아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열어보지 않는 한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어금니 정확하게 몇 개 빠진 거 아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없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손 들고 나는 안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몽창 빠져갖고 하나도 그러지 않는 한 자기 부모님 어금니 몇 개 빠진 거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한 10만 명 이상 했는데 정말로 아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소금으로 양치하세요. 헬 이빨이 있어야지 소금으로 해든지 말든지 했지. 이 속으로 끓는 거죠. 2주 전에 또 전화를 합니다. 얘야 내가 요새 이가 더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골도 더 아프다. 어머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소금으로 해라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이 추석 날 와갖고 용돈을 주고 왔는데 딱 10만 원을 주고 갔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속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는 재미로 보는 재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 몸 하나도 이제 건사하기 힘들고 죽지도 않으니까 막 속이 막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굴 찾아오냐면 이제 본당 신부를 찾아옵니다. 저를 이제 찾아오는 거죠. 신부님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들이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이제 몸 아픈 거 아들이 이해 안 해준 거 이런 것만 하면 내가 다 알아듣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대동아 전쟁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래야지 이제 속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신부님 대동아 전쟁에 시집 와갖고 노숟가락 뺏긴 얘기, 시집살이 한 얘기, 정말 고생한 얘기. 아 그래서 신부님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갖고 좀 살만한가 했더니 아 글쎄 6.25가 터지지 않았어. 6.25 아직 이빨 얘기 나오려면 멀었어요. 이제 6.25 일사후퇴 얘기. 그리고 이제 53년부터 참 우리 지금 70대 8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잘해야 돼요. 53년부터 62년까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합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할머니 똥구멍이 찢어진 게 뭐예요? 신부님 말도 마십시오. 6.25 전쟁 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쏟아놓은 폭탄을 그거 남폭탄 다 우리나라에 다 쏟아붓어요. 그러니 전쟁 끝나고 뭐가 있어요? 전부 다 폐허가 돼갖고 아무것도 없죠. 가을에 우리나라가 한 85% 이상이 소작농이에요. 겨우 자기 해 먹을 거 그것밖에 안 됐어요. 전쟁 끝나고 9월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9월에 추수를 하면 먹을 게 언제 떨어져요? 2월에 떨어져요. 그럼 보리는 언제 펴요? 5월에. 여러분도 오시면서 보리밭 보셨어요? 보리밭 이렇게 있는 거. 5월에 이제 보리가 피면은 2, 3, 4, 5월을 견뎌야 되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산에 풀뿌리 캐서 먹고 나물 캐서 먹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뭐를 캐서 먹느냐면 뭐를 먹느냐면 소나무 껍질 안에 하얀 속살 그거를 이제 벗긴다 그래요. 그걸 벗겨갖고 말린다 그래요. 말려갖고 그걸 간대요.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들 생각나시죠? 그걸 갈아갖고 국에 넣어서 먹으면 국이 빨간데 밥을 국을 먹고 배가 부르대. 또 거기다 밥을 해서 먹어도 배가 그렇게 부르대. 옛날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 부르면 최고 아니에요. 배는 이제 먹었는데 이제 배는 부르는데 문제는 이게 섬유질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게 야채나 뭐 채소나 과일의 섬유질하고 틀리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고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수분이 빠지고.
대장에 가면 이제 딱딱한 돌덩어리로 굳는 거예요. 그 딱딱한 돌덩어리로 굳은 걸 빼내려고 그러니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냐. 신부님,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그러니 그리고 이제 내가 자식들을 이제 내 자식만은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안 하고 논 팔고 소 팔고 정말로 고생해서 내 자식을 키워놨는데 내가 늙어서 이해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10만 원을 갖다 줬습니다. 신부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분해서 못 살겠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사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아버님 70살 때 종합검진을 해드렸어요. 종합검진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결과를 보고 어금니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아버지 제가 맨날 이렇게 갈비집에 가서 갈비 사드릴 때 뭘로 드셨느냐고 그랬더니 아들 신부가 사주는 거라 앞니로 그냥 대충 씹어갖고 삼켰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내 아버지 이 빠진 건 모르고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내가 이제 치과의사 하나를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너 세례를 줬는데 내가 네 세례를 주면 내가 네 영적인 아버지다. 근데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이가 하나도 없다. 돈은 내가 요것밖에 없으니까 네가 아버지다 생각하고 완벽하게 해놔라. 뭐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해놔라. 내가 뭐 그 병원도 축성도 해주고 다 해줬으니까. 그래갖고 정말 아버지 하듯이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냥. 그래 아버지 아버지 하듯이 거의 1년 동안 매주일 공사를 한 거죠. 그래갖고 완벽하게 해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갈비집에 가도 이제 심지까지 뜯어드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올라갔다 뛰어내렸다. 두 번째 친구가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몸 아픈 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누구보다 높아요? 일본보다 두 배가 높아요. 일본은 고독사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늙어서 혼자 죽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 자살률이 두 배가 높아요. 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왜?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 계신데 자 내가 존에 주머니가 없어. 그럼 바깥에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요? 당연히 안 나가고 싶어요. 아 내가 저 모임에 나가갖고 뭐 한번 얻어먹었어. 그 다음에 내가 그 친구한테 사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 다음 만나게 돼요 안 만나게 돼요? 나이 먹어갖고 돈이 없으면 자신이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한 초등학생이 학원비가 50만원 지금 중학생이 70만원 고등학생이 90만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90만원 중에 20만원만 떼어서 어머니 용돈 줘봐. 우리 어머니 신나서 살걸? 근데 내 자식 학원비 90만원 안 아까운데 부모 30만원 용돈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이 부모한테 용돈 얼마 주는 줄 아세요? 1년에 100만원 줘요. 그 나눔 8만원이야 8만원. 그걸 받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대동아 전쟁부터 고생해가면서 그렇게 키워요. 이제는 부모 자식 지간에 효의 개념은 끝났어요. 효는 끝났다고 그래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효는 끝났다. 사랑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이제 제가 곧 할 거예요. 자, 친구가 없으니까 속이 좁아져요.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아니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도 좀 하고 속도 풀고 그러면 속이 좀 이렇게 풀려 맺혔던 것도 풀잖아요. 집안에서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가만히 방 안에서 이제 뒷방 벽에 이제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 노인을 뭐라 그래요? 쥐처럼 깜깜한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다고 그래요. 우리 할머니들이 내가 봉송채 가면 하고 있는 일이 깜깜한 방에서 진짜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쥐처럼. 그러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벽에다가 인생 복귀하는 거죠. 대동아 전쟁 생각하고 한숨 한번 쉬고 6.25 생각하고 한숨 한번 쉬고 이빨 안 해준 거 생각하고 한숨 한번 쉬고 여름에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기다리는데 한 놈도 안 사줘. 그러면 언제 그걸 갖고 있다가 터트려요? 추석 때 터트립니다. 내가 옆집 할망구는 그 자식들이 와서 갈비도 사주고 냉면도 사줬대는데 나는 자식이 여섯 일곱인데 나한테 냉면 사주는 자식 하나도 없다고. 냉면이 얼마나 해요?
5천원 만원이면 하죠. 그럼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 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걸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이거 큰 문제예요. 냉면 먹고 싶으면 상에 가서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한을 쌓는 거지. 5천원을 가지고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은 사 먹으면 되는 걸. 그럼 행복한데. 그래갖고 이제 냉면 못 얻어먹은 거 아들이 이제 퇴근해갖고 들어옵니다. 아들이 퇴근해갖고 들어오면요 참 문제는 뭐냐면은 아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싸움을 안 걸면요 자식들이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너 이빨 10년 전에 안 해줘갖고 나 이거 쪼글쪼글해갖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더라. 아들이 듣다 듣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한 번만 하면 100번째예요. 그럼 이게 안 먹히나 보다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또 이제 벽에다 복귀한 것 중에 그래 냉면 못 얻어먹은 거 들고 쫓아나가. 옆집 할망구 냉면도 얻어먹었대는 난 냉면도 못 얻어먹었다. 그럼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그러려면 나가 죽어라. 몸 아프죠? 친구 없죠? 뭐만 남으냐면 자존심만 남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에 나가 죽어라 그럼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식이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데 얘기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가 죽으라고 하는 거 아들이 50%, 며느리가 16%, 딸이 14%, 그 다음에 늙은 부부가 서로 나가 죽으라고 20%. 나가 죽으라는 말 듣는 비율이 그렇대요.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긴 창피하고 또 이제 본당 신부를 또 찾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또 대동아 전쟁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해방, 6.25,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나부로 나가 죽으라고 그런다고. 이제 늙었으니까 필요 없다고 나부로 나가 죽으라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런 소리 이제 듣습니다. 왜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사느냐고 분명히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자식한테 얹혀서 100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자식하고 늙어서 같이 산다는 생각은 꿈도 꾸면 안 돼요. 늙어서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혼자 자식한테 폐 안 끼치고 오래 사는 게 누구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야? 자식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가 죽으라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다 듣고 이제 할머니가 나한테 그래. 신부님 나 꽃동네 좀 바래다 줄라. 난 자존심 상해서 저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내가 할머니한테 그래. 할머니 꽃동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저 새벽에 그 꽃동네 앞에 내려다만 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부님은 꽃동네 앞에까지만 바래다 달. 내가 이제 다 듣다가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 그 자식 키웠을 때 속상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속상한 적 많았죠. 7살 10살 미운 오리 새끼 그때 말 안 들을 때 할머니 그 아들한테 속상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나가 죽어라 그랬죠. 네. 할머니 그냥 나가 죽으라고만 그랬어요? 아니요 나가 돼져라. 그러면 7살 10살 먹은 자식이 자존심이 안 상했겠느냐.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아이는 참고 살았다. 참고 살았다. 너무 엄마가 천하의 엄마가 나가 죽으라 했지만 나갈 때가 있어야지 걔가 나갈 거 아니야.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고 살았다. 이제 누구 차례다? 할머니가 참고 살 차례다. 아들도 나가 죽으라 했을 때 참고 살았다면 이제는 할머니가 나가 죽으라 할 때 참고 살 차례다. 지금 나가면 누가 할머니를 걷어줄 거냐. 오로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한 집에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할머니가 할머니의 노년을 할머니의 남은 생애를 준비하지 못한 할머니 잘못이다. 누구 탓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서 참고 살아요.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안 죽으면서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사람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안사람은 안에서 애 놓다 죽었어요. 그렇죠? 애 키우다. 우리나라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안사람 안에서 애 키우냐고 정신이 없어. 남편 신경 안 씁니다. 바깥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었어요. 옛날에는 부부 갈등이 없었어요. 왜? 만날 일이 있어야지.
안사람 안에서 애 놓다 죽고 바깥사람 바깥에 돈 벌다 죽었으니까 만나야지 갈등이 생길 거 아니야. 서양은 2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50대 바꾼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위해준 적도 없고. 제가 재작년에 그 스톡홀름을 여행을 갔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오래 좀 하루를 거의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한 저녁 비행기를 타려고 저녁 한 5시쯤에 라운지에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내 앞에 60쯤 된 초로의 할아버지하고 초로의 할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데요. 이 남자가 이 이마 눈에다 뽀뽀 한번 하고 I love you, honey 하고 입에다 뽀뽀하고 I love you, honey 하고 목에다 뽀뽀 한 시간 이렇게 쪽쪽 빨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안사람 안에서 애 키우다 죽고 바깥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으니까 서로 사랑을 할 시간이 없어. 근데 상관없었어. 왜? 평균 연령 38세, 46세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이제 안 죽으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 직장에서 넌 이제 그만 사회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 바깥사람을 고홈 집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안방에 이제 이 바깥사람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방에서 안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안사람이 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뭐예요?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안의 태양을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 집안의 태양이 둘이니 이게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하니 I love you 뽀뽀 쫙쫙 해대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듣고. 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부인을 위한 이벤트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있느냐 하면 가을 젖은 낙엽 땅바닥에 붙어있듯이 쫙 부인한테 붙어있으면서 밥새끼 따박따박 그냥 받아먹고 끝난단 말이야. 설거지를 하기라나 뭘 하기라나. 그러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저한테 아니 진짜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정말 30년 40년 동안 밥 해대는 거 지겹다고. 지겹죠. 설거지를 해기래나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기래나 뽀뽀를 해주기래나 그냥 소리나 뻑뻑 지르고 침부림이나 시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냥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딱 청진기를 대더니 아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갖고 냉도실로 모시라고 영안실로. 그래갖고 이제 영안실로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갖고 이제 할머니가 뒤따라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우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 들은 척. 아,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냉동고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말은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다리를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반대로 우리 여성들, 우리나라 이 여성 아내들이 남편한테 잘하느냐? 여러분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바깥에 나가면 왕 대접받는 남편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럼 층층샷 나가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굽신거려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로 내 남편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정말로 왕 대접하고 내보내는 부인이 얼마나 돼요?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머리 막 부시시 해갖고 막 사자 머리를 해갖고 머리 끝에는 밥풀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고 여보 다녀와. 퇴근을 했는데 아직도 그 부시시한 머리를 가지고 테레비를 보고 앉아있다.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여기 평창에 대유라는 룸사롱이 오픈해서 작년에 서울 아가씨 항시 30명 대기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남편이 어디 가면은 왕대접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룸사롱으로 내모느냐
집안으로 끌어들이냐?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 그런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부인이 정말로 지혜로운 부인은 요리를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지볶음도 하고 요새 그 텔레비에 보면 이렇게 홍어 이렇게 삭힌 것도 많이 홈쇼핑으로 보내주잖아요. 딱 해갖고 삼합 딱 해갖고 와인 하나 딱 준비하고 이브닝 드레스도 좀 쫙 입고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지 60년을 같이 살지. 무슨 재미로 60년을 살아요. 이건 뭐 김치찌개 한번 해줬단 말이야. 부인이 저녁에 아 김치찌개 해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거 졸여갖고 이제 또 내놨단 말이야. 저녁에 퇴근해갖고 왔는데 그걸 볶아갖고 또 내놨어. 여러분들 자식한테 쏟는 거 반만 남편한테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억구 살 거예요. 나이 먹어서요. 나이 먹어서 유일한 친구가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내밖에 없어요.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이 평생 바람 피고 노름하고 술 먹고 나가서 딴살림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늙어갖고 중풍이 걸린 거예요. 중풍이 걸려갖고 반신불수가 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나만 보면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매일 입버름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말도 못하는 중풍이 이제 와갖고 고해성사를 이제 이렇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잘못한 걸 다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할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니 난 내가 봐도 야 저 할아버지 양심도 없구나. 젊었을 때 저러더니 늙어서 고해를 대신까지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도 그냥 그 할머니를 때리고 저렇게 구박을 하니 정말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침 내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장례 미사를 해주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집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쉬시라고 남은 여생.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를 보냈는데 그 밤 11시에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우리 집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한참 자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없으니까 이 집이 그렇게 무섭고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다는 거야. 지금 빨리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아, 그래서 자다가 또 옷도 갈아입고 이제 내가 가고 그 할머니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손잡고 기도해주고 오면서 늙어서 남편이 죽는다. 그럼 그날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하게 지금 자식을 귀하게 해줘야 돼. 남편을 귀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 당장 집에 와서 학원 끊어요. 학원 끊고 대학에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당장 휴학시키세요. 응.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없어.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돈만 있으면 어때요? 자식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로 좋으냐? 작년에 내가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 콩을 계약 재배를 했어요. 계약 재배를 했는데 1억 원어치 정도 콩을 샀어요. 그런데 아 제가 무슨 일이 좀 생겨갖고 돈이 없어졌어요. 있던 돈이. 그 돈이 이제 한 두 달이나 세 달 후에 나오는데 농민들은 빨리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 계약재배해갖고 왜 안 주냐. 그래갖고 쩔쩔 매는데 꼭 요맘때예요. 우리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아들이 막 쩔쩔 매고 사람들이 막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왜 그러시냐고 신부님. 그래서 아 내가 원래 계약재배를 했는데 돈이 원래 한 2억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와서 내가 지금 못 줘서 지금 너무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냥 그 얘기만 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있기로 하셨는데 그날 그냥 집에 가시더라고요. 우리 누나한테 가자 그랬더니 차로 가셨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내가 그 돈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어머니가 그 엄청난 돈을 해서 보낸 거예요. 아들이 그냥 뭐 그런 거 고생하는 거 보기 싫은 거지. 그래갖고 그 돈을 해갖고 싹 일주일 만에 싹 정리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은행이 이렇게 꿔주겠어요? 은행이 꿔줘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갖고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돼.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그 자식이 나한테 돌려주는 게 있는 자식한테 줘야지, 줬는데 안 주는 자식은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 자식한테는 주지 말고 내가 줬는데 나한테 준다. 그럼 그 자식한테 계속 잘해주면.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자식 지간이 기브 앤드 테이크야. 죽을 때까지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해야지 서로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용돈 많이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 1년에 받는 용돈을 가만히 들어오니까 연봉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 2천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그럼 그 돈 당신 위해서 씁니까? 또 누구한테 써요? 자식들한테 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 이제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노년을 행복하게 맞을.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이때부터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를 가보니까 루이비통 꾸찌 있는 거리예요. 그렇죠? 상젤리제 거리 가보니까 거기서 저녁에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 꿈도 못 꿉니다. 우리나라 명동에 누구만 득실거려요? 젊은 애들이 득실거리죠? 이거 문제예요. 걔네들이 뭘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사회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유교를 겪었어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뤘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애들이 무의미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한 거예요. 이태리 라보나, 로마의 라보나 광장이라고 있어요. 라보나 광장에 가보면요, 거기도 저녁에 할머니 할아버지 팔짱 다 7~8분이 팔짱 끼고 숄 딱 거치고 와요. 그리고 와인 마셔. 젊은 애들은 꿈도 못 꿔요.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비올라 공부하는 아이, 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제일 좋은 데 가자. 그랬더니 시청 근처가 제일 식당이 좋대. 17명이 밥을 먹는데 15명이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애들 어딨냐 그랬더니 내가 밥 먹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밥 먹고 시청 뒤에 공원에 가니까 젊은 애들이 우유하고 빵하고 그렇게 밥을 때우더라고요. 전심을 다 그렇게 때워요. 젊은 애들 왜 식당? 우리 여기 젊은 애들이 식당에서 밥 꿈도 못 꿉니다. 스포츠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타고 다니지 젊은 애들 못 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명동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없는데 어디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탑골공원에 가면 거기서 배식 받아서 밥 먹고 있는 거.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도 튼튼합니다. 그렇죠? 나무가 튼튼해야지 열매도 튼튼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해야지 누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해야지 누가 튼실해? 열매가 튼실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요. 뿌리도 썩어가고 나무도 썩어가고 당연히 뭐도 썩어가요? 열매도 썩어가는 거예요.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178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에요. 102등. 왜 102등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글자 공부하기 시작해. 유치원 특목 유치원 다녀. 영어 배워. 중국어 배워. 일본어 배워. 초등학교 가서 이 학원 저 학원 시달려. 공부 못하면 완전히 나쁜 놈이야. 이 세상에서 정말 부모한테 불효자야. 중고등학교 그래서 자괴감 느껴. 대학교 가서 또 취직해야 돼. 그냥 죽어라고 입사 시험 보는데 실업자가 100만 명 20대가 넘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도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 돈 얼마를 뺏어요. 우리나라가 결혼 자금이 1억 7천만 원 들어가요. 미국 2,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돈 다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주는 거. 미국은 안 해줍니다. 일본도 안 해줍니다. 일본의 부모가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결혼식 때 10만 엔 부조하는 부모 훌륭해요. 100만 원 부조하는 부모가 훌륭한. 그 더 이상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 그렇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 근데 자식이 죽으면 딱 좋은데 죽지도 않고 그걸 받은 애를 알아 몰라요. 받은 놈들은 끝까지 모릅니다. 이 열매 벌써 썩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자식 키우느냐고 고생, 집 얻느냐고 고생, 늙어서도 제대로 노년을 행복하게 즐기지 못해. 여행도 못 다니고 뒷방에 웅크리고 있어. 애들 때도 괴롭고 결혼해서도 괴롭고 늙어서도 괴로워.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몇 등이야? 102등이에요. 이게 다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성이 깨어나야지 우리 사회가, 저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아요. 음식점에 가면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어디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 사 먹어야 돼요. 이 환경 하나만 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아니, 밥 먹었는데 커피도 공짜로 줘. 이게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근데 왜 우리가 다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노년에 행복한 노년을 가져야 돼.